슈퍼맨이 돌아왔다 106화. 기다림이 주는 선물. 네. 네. 엄마가 아직인가요? 어? 공룡체. 공룡체? 네. 없어요? 네. 나 이거 찾아볼게. 어, 도둑이 찾아준대. 이제 잘게. 하준아, 하준아. 아빠가 볶음밥 해줄까? 아니요. 아빠 찾아줘. 동생이 놀고 있어. 야, 계란 누가 가져갔어? 이서준! 야! 야! 아, 이게 뭐야? 일로 와, 너네 일로 와. 야, 너. 야, 너. 야, 너. 야! 일로 와, 너네. 나와. 그만해. 누구 맴매할 거야? 누가 계란 깨뜨렸어? 일로 와. 내가 안 뱉어. 네가 깨뜨렸지? 응. 어? 항주 다저 바르게 해서 뱉어. 그럼 돼, 안 돼? 손 봐봐. 쌍둥이 아빠 힘내세요.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다시 열심히 볶음밥을 만드는 피자 아빠. 보기엔 꽤 그럴싸한데요. 맛은 어떨까요? 맘마 먹어. 맛있어. 맛있지? 응. 이서준 안 먹어? 다 먹어봐봐. 맛있어. 맛있어? 아빠가 한 거다? 아빠가 만든 거야? 아니, 얼추. 왜? 아, 옳지.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아빠, 나 먹어. 우와, 피자 아빠, 이제 요리 테러리스트 탈출이신가요? 정희 여사. 네, 오빠. 아, 잘 지내시죠? 어, 뭐 하고 있어? 아, 저 애기 간식 먹이고 있었어요. 너무 이쁘더라. 정희 여사. 우리 한번 만나서. 아니, 안 그래도 저 지금 서울랑 동네 키즈카페 가서 놀려고. 아, 그래? 오실 수 있으세요? 그, 가자. 그럼 놀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래. 키카에서 일단 만나서 놀다가. 네네. 족발 먹으러 가자고. 네네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소리야 3층. 아 3층. 이따 만나요. 어, 이따 키카에서 보자고. 네. 어. 들어가자. 똑똑똑똑똑똑해. 안녕하세요. 어머. 야, 별일 없었니? 에, 저 잘 지내셨죠? 아니, 오빠 자꾸 얼굴이 야위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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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무지 행복한. 아, 정말요? 예. 정시아, 백도빈 부부의 둘째 딸 서우. 엄마와 붕어빵 미모를 자랑하는데요. 서우 꽃 어딨어요? 기지국 꽃도. 제 봤어요. 꽃. 정시아 실학이야 보라 정시아 양이죠 저한테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봤던 친구고 이번에 누구 결혼식 갔다 만났는데 서원 얘기를 하더라고 족발 얘기하면서 자기 아이가 족발 너무 좋아하는데 뭐 족발로 한번 뭉칠까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만나보자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이선 이모한테 배꼽 인사 어 안녕하세요 얼지 아니 깊숙이 얼지 아, 안녕하세요. 어. 이서준 어딨니? 저기 있어요. 내려와. 너한테 인사해야지. 이쁜 이모한테. 어? 내려와. 이서준 내려와. 내려와. 이서준. 어? 이서준 너 내려와 봐. 이모한테랑 누나한테 인사. 누나한테 인사. 언니 누나한테 인사.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옳지. 안녕하세요. 옳지. 아이고, 예뻐. 서준아. 어, 어떻게 됐다. 성은 몇 살이야? 4살. 4살이에요? 난 4살. 서준이 몇 살이야? 4살. 3살? 그러면 서우보다 동생이지, 네가? 네. 서준아. 아빠랑 어울려? 오빠 커플인데요? 핑크로? 그래? 어. 아빠 딸인데? 이선 봐봐. 이선 봐봐. 샘도 안 내. 질투도 안 하네요. 샘도 안 내. 서준아. 서준아. 야, 이런 데만 오면 이제 일단 난리가 나니까. 아들은 활동적이어서 좀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고. 장난 아니야. 딸은 또 좀 정서적으로 또 다르고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동찬도 어디 갔지? 동생아! 잡아봐, 소녀자. 나 잡아봐요. 안 돼? 잡으러 간다. 잡았다! 동생은 동찬을 날 잡았다. 동찬을 잡아야 돼. 어, 내가 동생 잡을게. 잡았다. 또 책을 읽네. 아, 어우 하버드대 공부벌레 해보네. 사진이 잡아, 사진이. 누나 간다. 지칠 줄 모르는 깜찍한 서우 공주. 쌍둥이도 누나와 노는 게 즐겁기만 한데요. 어머.
동생은 누나가, 서우에게는 동생이 생겼네요. 잘 먹겠습니다. 둘이 잘 먹겠습니다. 옳지.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잘해. 난 오렌지. 나는 바나나. 바나나요? 저는 초콜릿. 그렇지. 나는 초콜릿. 이게 초콜릿이야? 삐. 개그 본능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가 누구야? 이게 아기 초콜릿이야? 삐. 아기 초콜릿. 아, 형 초콜릿이야? 삐. 아니잖아, 이 그림 봐봐. 아자요. 망고구만. 그래. 이건 뭐야? 아빠 아이스 커피? 오. 아, 그래요? 아, 진짜? 서준아, 아빠 한 입만. 아빠 줬잖아. 아빠 줬잖아. 네. 너 봤지? 너 봤지? 나 저거 먹고. 그럼 서우 누나한테 한 입만 주세요, 그래. 한 입만 주세요. 서우 누나 이렇게 해야지. 서우 누나 한 입만 주세요. 누나 준대. 아, 왜 네가 아 해? 그럼 누구부터 먹어볼까? 어. 나. 그럼 서우가? 어. 이렇게. 어때? 어때? 맛있어? 서준이 주는 거야, 누나? 서준이 주는 거야, 누나? 아유, 그래. 먹어보자. 서준이 주는 거야? 과연 서우의 선택은? 자, 둘 다 탈락. 둘 다 탈락. 혼자 드세요. 네. 너무 어려운데. 아니, 성우 누나는 초콜릿 먹겠대. 지금. 동생들 쌍둥이야. 쌍둥이. 서준아, 쌍둥이가 뭐야? 나. 그 쌍둥이야? 이렇게 생기면 뭐야? 쌍둥이. 그렇지. 근데 서은이가 더 오빠 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서은아.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 서준아, 서준이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엄마. 다 엄마 닮았다. 그러면 서준아, 다 엄마 닮았어? 그럼 아빠는 아무도 안 닮았어? 너 아빠 말 잘 들어. 아니, 아빠야. 늦었어. 아니, 아빠 안 들어. 서우야, 서우는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 응? 할아버지 얼굴도 있다. 아, 그래요? 응. 아, 진짜? 서우야, 아빠가 잘 놀아줘? 진짜? 근데 아빠가 안 놀아줘. 요즘 아빠가 안 놀아줘? 설거지만 해. 응? 설거지. 아빠가 설거지만 해? 응. 설거지 요즘 되게 많이 시켰거든요, 제가. 아니, 서우야, 아빠가 설거지를 해? 설거지까지 해? 서우랑 잘 놀아줘, 근데? 얼만큼 놀아줘? 아니죠. 5분? 야, 너네 행복한 줄 알아. 안 그래. 너네는 아빠가 많이 놀아줘, 안 놀아줘? 네. 놀아주지. 서은이 아빠가 놀아줘, 안 놀아줘? 안 놀아줘. 삐. 나도 아빠 아니야. 너네. 아빠가 안 놀아준다 그랬지. 근데 진짜 아빠 안 놀아줄 거야. 아빠 삐졌어. 봐봐.
이제 아빠가 안 놀아줄 거야. 어머? 어머? 아빠가 삐졌다니까? 어? 아, 이제 아빠가 안 놀아줄 거야, 나. 내려, 내려. 내려? 이쁜 짓 한번 하면. 오남매네는 웬일로 조용한데요? 안녕. 안녕. 갈까? 응? 어? 좋아. 그래. 양치 좀 하자다. 자, 이. 아. 치카 치카르, 치카 치카야. 어, 잠깐만. 우와, 대박아. 두 개 더 났네? 응? 어? 봐봐. 밑엔 두 개. 위에. 위에. 위에 네 개? 됐다. 이제 여섯 개 됐네. 대박아, 이빨이. 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아. 아. 대박아. 대박아. 대박이 어딨지? 뽀뽀. 뽀뽀. 야. 거부할 거야? 거부? 원순이. 대박 안녕. 대박이 안녕. 어? 누가 그러지? 대박이 안녕. 뽀뽀해 주세요. 뽀뽀. 뽀뽀. 옳지. 뽀뽀. 옳지. 뽀뽀해줬어. 아빠는 뽀뽀. 아빠 뽀뽀는. 아니, 원숭이야 뽀뽀? 이걸로 할까? 뽀뽀. 뽀뽀해주세요. 옳지. 아이, 좋아. 아빠는, 아빠도 뽀뽀. 대박아. 뽀뽀. 얘는 해주고. 뽀뽀. 얘도 해주고. 야, 너무, 너무 좋아한다, 이거. 뽀뽀, 한번 해주라, 대박아. 뽀뽀. 뽀뽀해줘. 아니, 물어뜯지는 말고 뽀뽀만 해. 어? 어? 자, 시작. 가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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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마. 아, 잘했다. 좀 쉬어. 앉아서. 잠시만. 또 할 거야? 어? 또 할 거야? 자, 시작. 시작.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 쏘았지? 아빠가 잡아줄 줄 알았지? 시작. 잠깐만. 나봐. 걸음마. 걸음, 옳지. 오, 이제 한 손, 오. 잘한다. 오. 일어서 뛰어다니겠다 이제. 자, 시작. 하나, 둘.
그럼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다섯,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빨리 와.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열, 스물, 스물, 스물둘, 그렇지.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 와, 이게 뭐라고, 어?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뭐라고, 어? 여기 한 바퀴를, 운동장 한 바퀴를 확 돌고 왔어. 어? 이제 스트레치. 일어서. 쭉쭉쭉쭉쭉쭉쭉쭉. 마사지야? 마사지야? 많이 걸었으니까 다리 풀어주고 스트레치 스트레치. 와, 오, 허벅지 봐 이거. 어떡하냐 이거 허벅지. 아우. 오늘 아빠가 대박 일을 위해 특별히 찾은 이곳은 색색깔 고운 한복들이 가득한 한복집. 이사라 일로와봐. 이사라 가자. 손잡고. 여기 무슨 일이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돌잔치 때 입을 그런 한복이 필요했고요. 일단 뭐 제시, 제아, 설아, 수아도 돌잔치 때 다 한복을 대여했던 것 같아요. 대박이가 어떤 한복이 잘 어울릴까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돌 때 입을 한복 그 좀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돌 사진 찍는 용 뭐 이렇게 세팅이 또 돼 있는 옷이 있고요. 바지, 조고리, 배자 이렇게 해서 3피스가 나가는데요. 첫돌맞이 돌상 잡을 때 이렇게 실 잡고 뭐 잡고 하는 그런 옷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 살 때만 입는 거기 때문에 아빠가 잘 컨셉을 정하셔서 일단 얘 얼굴에 맞는 그런 거를 좀 두 건을 이렇게 쓰면은 다 멋있어요. 그래요? 그지? 얘가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없어요. 없어? 가져가? 네. 이름 뭐야? 돌라예요. 돌라. 네. 이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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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착한 설아가 어딨어? 어디 있어요? 어? 이제 옷을 입어볼까요? 네네 선생님. 돌라는? 설아? 응. 설아야. 아빠가 오게요. 한복 입은 설아 수아는 과연? 청초한 설아 아씨, 단아한 수아 아씨로 변신. 곱게 차려입은 쌍둥이 아씨들 너무 귀엽네요. 마누라 오빠야, 일로 와. 이제 주인공 대박이 차례. 대박이 멋있을 것 같아? 안 멋있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네. 멋있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과연 이도령은 어떤 모습일까요? 멋있을 것 같아? 우와! 대박아! 오! 우와! 대박아! 오! 대박아! 우와! 멋있다. 수려한 한복 재질을 뽐내는 꽃도령 대박이. 대박아, 뭐야 썼네. 이도령이네. 대박 도령. 우와 멋있네. 우와 멋있어. 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멋있는 거를. 어? 넌 무릎 꿇고 자. 아버지 만수무강하십시오.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했어야 돼 아침마다. 잘 어울리네. 맞는 거예요, 이거? 또 이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돌 사진 찍었는 거는 네. 이런 건 완전 옛날 촌스러운 그거. 아, 전통 그 색동 저걸이고요. 요즘에도 이런 거 많이 입어요? 네, 좀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복고풍처럼 복고풍. 돌아왔어요. 네. 이렇게 한번 입혀보고 싶어요. 입혀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아빠랑 똑같이 입어보자. 아빠 소리 나니까 자꾸 나가려고 그러네. 누구 거야 이거? 아빠 좀 줘. 아빠 주시러? 아 맛있다. 설아도 좀 줘. 아 착하다. 오 신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탕을. 대박이 어딨지? 까끌! 까끌! 대박이 어디 있어? 어 대박이 어디 있더라? 어 대박이 까끌! 까끌! 야, 야, 너 아빠랑 진짜 비슷하다. 어? 비슷한가? 저랑 안 닮았죠? 네. 안 닮았어. 아빠한테 와봐. 말아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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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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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가봐, 호아 이리 와. 가봐, 호아 이리 와. 이제 왕자님으로 한번. 와, 여기 왕자님 같은데. 대박이야. 와, 대박아. 진짜 옷이 날개라더니. 멋있네. 하나, 둘. 너무 젊은데. 색깔이 얘가 또 황금색 이런 게 또 확 얼굴이 확 사네. 이런 거는 많이 입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왕이 입으셨던 네. 천릭이라고 해요. 청 천릭. 어. 이제 왕만 입었었던 황금색이 특이하잖아요. 아빠들이 좋아하세요. 이 금용. 아. 대박아,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대박이는? 어? 이거? 이게 마음에 들어? 어,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걸로 할까? 너 생일 때? 어? 봐봐.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주자. 대박아. 아우. 어, 니도 이게 좋아? 아우, 좋아. 이게 좋아? 어, 어 이게 좋아? 좋아? 어. 이게 좀 이쁜 것 같은데? 대박이의 돌잔치 패션.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지난주 아빠의 드라마 촬영장에서 꼬마 거지로 변신한 삼둥이. 최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조선에서 온 꽃거지 삼둥이.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 안 되는 꽃거지들의 생활 연기. 오늘 삼둥이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다시 시작된 오후 촬영.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아버지 초가집에 부딪히겠어요. 조심할게요. 아버지 내가 삼인이 멋있어요. 여기는? 야, 아버지가 죄를 짓고 귀향 가는 거야, 지금. 아이고, 아이고. 여기? 네, 개울까? 멋있다. 개울까? 아예. 올챙이 한 마리. 꿈을 꿈을래. 꿈치다. 가수. 다리 꼬물꼬물 아니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자 쌀 사세요. 쌀 사세요. 쌀 사세요. 쌀 사세요. 쌀 사세요 해야지. 쌀 사세요. 자 우리 저 거지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아버지. 네 준비됐나요? 네네 네, 아버지. 그래 울어야 돼. 울 수 있어? 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자 누가 잘 우나 보자. 하나 둘 셋. 울어야 돼 이제. 울어야 돼 이제.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만세 우는 연기 해봐. 아기가 울잖아요. 만세 아기 됐다고 생각해. 앵이 앵이 앵.
민국이 얘기 됐어, 울어. 네, 파이팅! 자,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까메오 촬영을 위해 거지 분장 점검에 나선 삼둥이. 자, 울어야 돼. 네. 앉아서 해야 돼. 앉아서. 앉아봐. 자. 왜? 왜? 안 돼요. 감독 여기요? 감독 빨리 아빠한테 다야나. 감독 여기요? 아니야. 아빠랑 같이 울래. 같이 울자. 아버님 저 뒤에 숨어 있을게. 울어야 돼. 우리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소금지? 네. 먹을 거 저기 바가지 놓고 우리 동둥이 중에 하나가 먹은 척 하고. 그래, 저쪽이다. 잠깐만. 아닙니다. 사촌. 수고하세요. 드디어 본 촬영 시작. 빵빵 치면서 하세요. 자, 근데 분장한 거 보니까 그냥 귀엽기도 했고 그래도 뭐 곧잘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출연료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만세 첫 출연을 축하하고 제가 일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 일로 오세요. 자, 대한아 일로 따라오세요. 선생님 선물 드려요. 아이 착하다. 어르신 받으세요, 오빠. 저쪽에 있다, 저쪽에.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나한테.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제 소중한 소정인데. 자, 고맙습니다. 이거 두 개나 받았어. 아니 이게 뭐야? 벌써. 야, 아니 이거. 아유 이거. 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 시간이에요. 공부 시간. 자. 자, 1번 문제. 우리 저번에 민구이가 알아맞혔던 거 해보자. 자, 이거 뭐야? 저번에 부산 갔었을 때 민국이가 왜 그 비상구 표지판 보고 저건 한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잖아요. 하나만 가세요 써있잖아요. 어디 어디? 여기 하나만 가세요.
저기 한 명만 가라고 써 있는 거야? 또 요즘 아침 또 아이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이게 표지판이나 이런 거 신호 이런 것도 되게 또 호기심 많이 느끼고 해서 아예 제대로 표지판에서 좀 가르쳐 보자. 자, 이거 뭐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응. 아,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는 거 그지? 문에 이렇게 있고. 어? 이거는 비상구 표지판이에요. 비상구 표지. 비상구. 불이 나면 이쪽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어디로 도망가요? 이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럼 문이 있어요. 그럼 문 밖으로 나가면 돼요. 자, 이거는 무슨 표지판일까요? 엘리베이터? 사람들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나는 주 빨간 사람. 빨간 사람. 이거는 파란 사람. 파란 사람. 빨간 사람, 파란 사람 표지야? 요 빨간 건 여자 화장실, 요 파란 거는 남자 화장실 표지야. 자! 이건 맞출 수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려갔다, 아버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뭐지? 엘리베이터. 그렇지! 대안이 최고! 대안이 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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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민구야,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 민구가 미안해. 민구가 최고! 이번에는 새로운 표지판이에요. 이건 무슨 표지판이죠? 손 내지 마세요. 이야! 만세가 맞췄어요! 박수! 맞아요. 최고. 최고. 그렇지. 이제 내가. 이제. 자! 이건 무슨 표지판이지? 공사하는 거. 공사하는 거? 비슷한 거 같다. 이건 무슨 표지판이지? 견인하면서. 견인하는 거? 만세야, 이거 어떻게 맞췄어? 세우면 안 돼. 주차하면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주차하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만세, 이거 견인인 거 어떻게 알았어? 만세 최고! 그래, 이번에는 민구이가 맞춰봐. 자. 아니야, 내가. 그래, 이제 대안이도 맞춰봐.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연기. 이거는 목욕탕 표지판이에요, 목욕탕. 대한민구 만세도 어저께 목욕했죠? 뜨거운 물에 목욕했죠? 우리 집에 유저 선배 안 나와요? 우리 집에 유저 선배 안 나와요? 뜨거운 물 나오지? 나도 이 안경 묻으면 색깔이 바꿔요. 맞아요. 목욕탕 들어가면 이게 김설이죠. 바로 그 김이야, 김. 모양 똑같은 거예요? 따뜻하고 왜 일본에 오지? 따뜻하고 우리 왜 일본에 와? 만세의 기억 속 따뜻한 물은 일본에 갔던 온천. 만세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아이, 따뜻하다. 아이, 따뜻하다. 1번이야, 버디. 자, 우리 넘어가자. 너무 어렵다, 그지? 자, 이건 무슨 표지판일까요? 맘마. 맘마. 맞아, 맘마. 맘마도 있고, 이건 뭐야? 커피. 이건 뭘지? 이거는 휴게소 표지판이에요. 그렇지.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쉬어야 되지. 그때 이 표지판이 있는 휴게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맞아요. 먹으러 들어갈 때 이 표지판 보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도 배고프게 여기로 먹어요. 그렇죠. 아빠, 저기가 휴게소예요? 아빠, 저기가 휴게소예요? 아니, 여기는 휴게소가 아니고 여기는 부엌이에요, 부엌. 자, 이제 오늘 표지판 공부했어요. 이제 앞으로 가다가 표지판 보면 잘 알아볼 수 있죠? 네. 자, 박수! 자,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봐. 아버지 간식 사러 갈 거야. 간식 사러 가는 동안 모르는 사람이어서 같이 가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빠 여기 잠깐 갔다 올 동안 움직이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알았지? 기다려. 핫도그 혹시? 네, 있어요. 세 개만. 세 개요?
네. 아, 여기 앉았대? 네. 아니, 아빠가 모르는 사람한테 아직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 네. 아파트로 가자. 아파트로 가자. 갈까? 갈까? 나 뭐 그래? 잠겨 이걸. 이거 신발. 비장한 표정의 두 남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자, 사람 생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기를 좀 해야 되죠. 예, 여기 있습니다.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예,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사람이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좋아하니까. 목소리가요. 목소리 안 나오는 어떻게 해. 그냥 높게만 하면 돼요. 그것까지 한번 해보고 만약에 울면은 이제 안 하기로. 미키! 생활! 그냥 바로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아빠한테 갈 테니. 다리 차려 테니까. 응? 집으로 향하는 사랑이의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나 왔다. 열자. 안녕. 안녕. 들어가자. 안녕. 안녕. 들어가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사랑이의 반응은? 사랑아! 사랑아! 안녕하세요! 짱! 안녕하세요! 짜짱! 짜짱! 오! 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미키 왔어! 아니잖아! 아니야! 와! 미키야! 아니 할아버지랑 아버지야? 아니 할아버지랑 아버지야? 아니야! 미키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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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잖아! 안녕하세요! 아닌데? 아니라니까!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누구야? 아니라니까? 뭐? 아니라니까? 이거 보수라고 해. 이거 보수라고 해. 이렇게 태어났어. 이러세요, 사랑아, 이러세요. 아니잖아. 아니에요. 아버지잖아, 보수다. 아,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누구야? 별로 없어. 미키. 그때 뒤늦게 도착한 또 한 명의 특별 손님.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친구 왔어? 누구세요?
사랑 차 이마스카. 엄마. 사랑 차. 엄마 제. 아닌데. 누구야? 사랑 차.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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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엄마야. 엄마야. 아니야 엄마 아닌데. 엄마야. 그만!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 알았어. 아, 아이고, 어두워. 어두워, 어두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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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응? 아버지 미끼 아니니까. 아버지 미끼 아니니까. 뭐, 그렇지, 미안. 미끼 아니었어. 어, 아버지는 미끼 아니었어. 미안, 미안, 미안. 아이고, 물 마셔, 물 마셔. 어. 사랑짱 뭐이 생일 축하합니다. 맘 안아줘 사라. 맘 안아줘. 어 단체로 오면서 자 안아줘. 사랑짱 맘 안아줘. 아 일사 축하합니다. 맘아 용돼 기다리네. 오케이 바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아, 사랑해. 생일 축하해. 우리 사랑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아침 뭐 했어? 사라, 아까 미니랑 미키랑 엘사랑 왔었잖아. 진짜? 사라 미키, 미키랑 미니랑 엘사 왔어? 에? 엘사 왔어? 에? 엘사 다리 났다? 엄마. 에? 엘사 마 났다? 도대체 서 뭐노? 엄마 매매도. すごいじゃん 사라. 사랑과 미키도 미니도 엘사가 오지니 기다라 嬉しいかなと思って 엄마 たちが やったんだよ. 本物に 来て もらいたい? そっか. 대신이 이래요가? 할머니의 손녀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들이 준비되고 엄마가 사온 생일 케이크도 올라오는데요. 이제는 초도 직접 꽂는 의젓한 사랑이 벌써 다섯 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랑이가 좋아하는 할머니표 갈비찜과 미역국까지. 아, 할머니 빨리 오세요. 빨리 하고 이거 해야 돼.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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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해요. 이거 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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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한 번에 쫙 했어. 아이고. 바리 바리. 아이고 힘세다. 응 사랑해. 사랑 앞에. 네. 네. 사랑 다섯 살 되니까 뭐가 되고 싶어요? 응?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되고 싶어요. 배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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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이거 잘 안 들어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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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으로 힘! 힘!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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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오케이! 힘! 야! 어이구! 힘! 야야! 야. 사랑. 아이고. 밥 먹자. 자, 공수. 공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 짭째 먹을 거예요. 짭째 먹어. 이거 이렇게 괜찮지? 나 이제 다섯 살 되니까 언니 됐네. 사람이 많이 먹으면 많이 거리고 초호가 이 지방을 또 하시라 하시라 하시라. 사건에 작년도 10월부터 여기 아버지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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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 여기요. 어 그래. 사람 많이 많이 없어요. 이 지방에서 안 먹어야 먹나? 안 먹어야. 사나 4살 になったじゃん? スーパーマンやってもう2年経つの分かる? じゃあサラン、スーパーマンいっぱいやってきたけど今までやってきた中で何が一番思い出に残っていますか? 何が一番覚えてますか? 목시부사람! 아! 에이! 아빠! 최고였어요! 何が一番楽しかったですか? ミニオン昨日じゃん! パパとママとハラボチとハラモニとあんなにいっぱい過ごしたけど もう一瞬でミニオン負けちゃったの? ママたち한편 대박이의 점심 시간. 물 한 모금 먼저 하시고 자 물 한 모금 해. 이거 밥 먼저 먹을까? 자 물 알았어. 너는 까칠해지면 안 된다 대박아. 까칠한 건 두 명으로 족하다 진짜. 건배, 건배, 옳지, 건배, 옳지, 막아. 대박. 대박 입속으로 아 그래야 들어가지. 아 그래야지 들어간단 말이야. 뭐가 문제야? 엄마한테 전화할까? 여보세요? 어 대박이가 이유식을 잘 안 먹어? 요즘에 죽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우리 막 밥 먹으면 밥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먹는 거 막 그런 거 놀려. 어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려고 이거 지금 애가 어? 몇 발자 걷더니 이거 완전히 이거 어른인 줄 알아. 어? 봐봐 토닥토닥 한다 막 나한테. 과일즙을 좋아하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한번 줘봐봐. 알았어. 일로 와, 일로 와.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고. 어때? 맛있어? 맛있어? 옳지. 어? 써봤지? 어? 대박아,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요. 아빠 여기 가요. 아빠 아빠 하러 가요. 덤덤. 어? 덤덤. 천벙 천벙. 와, 천벙 천벙. 대박이 천벙 천벙 하러 가는 거예요. 수아도 천벙 할래요. 아, 수아도 천벙 할래요? 어. 어, 가서 놀아요. 아이고 뭐가 잘못됐나? 놀아요. 나? 나는 너무 아프지 뻔. 내가 잘못되어졌던 거.
영어도 배웠어요? 애들이 물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시 제아도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대박이도 물하고 이제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물을 또 좋아해요. 대박이는 그래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가게 됐어요. 설아야 일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아 설아 수아 안녕하세요. 대박이다 천국이다 야. 어? 이런 데 처음 와보잖아 대박이. 자 대박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니 수영장. 삼남매 준비됐나요? 가요! 갑시다! 첨벙첨벙! 오케이! 선생님 있는 대로 뛰어가. 선생님 어디 계시죠? 대박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걸음마, 걸음마. 수영할 거예요? 대박이도 어서오세요. 대박 수영할 거예요? 오, 지가 막 올라가 막. 오, 지가 막 올라가 막. 천국이네, 천국이야 그냥.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 아무래도 안 잡을까요? 선생님 이러면서요? 자, 얘는 몇 개월이에요? 11개월 같아요. 어, 대박아. 대박아, 친구다. 친구야. 자, 자, 친구야. 친구 안녕. 대박아. 야. 친구 안녕. 친구가 뭐가 없어? 와, 첨벙첨벙. 어휴, 어휴. 어휴, 어휴. 대박이 대단한데? 대박아. 남자? 뭐가 왔다 갔어? 어, 뭐가 왔다 갔어?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뭐가 왔다 갔어? 어휴, 어휴. 첨벙첨벙.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뭐가 왔다 갔어. 대박이다 첨벙했어 첨벙. 어 아이고 이거. 아이고. 우리다. 이거 봐봐 대박아. 오리. 아 물을 좋아하지. 오리 빠 빠. 아 대박아 빠빠이. 첨벙 첨벙 해봐 첨벙 첨벙 손. 자, 첨벙첨벙. 첨벙첨벙. 오, 오, 또 그렇게. 오, 또 그렇게. 잘한다. 강가에 올챙이 한 마리.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이렇게 나갈지 이렇게 애걸거지 이렇게 애걸거지 안아주고 어 뽀뽀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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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대박아 어 이거 좋아 자 친구네 친구. 야, 좀 약간 너네. 오! 오! 어, 친구야. 만나봐. 봐봐, 친구네. 잉크 한번 날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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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잉크 한번 날려줘. 어이구. 같이 손잡고 구해줘. 신났어, 신났어. 대박이 보러 갈 거예요? 아빠 보러 갈 거예요? 대박이 보러 갈 거예요? 아빠가 할게. 일로 와. 우와, 아빠가 도와주시면 돼. 자. 대박이 어딨어? 아, 대박이 연애 좀 하려고 그랬는데도 진짜 누나들이 안 도와주네. 어? 알고 못 찾아냈구나. 야, 아. 수아가 여기 온다 그랬는데. 대박이 지금 딱, 지금 딱 좋았는데, 지금. 어? 아이고. 진짜 누나들이 마음 놔주네. 애들이 많이 와요?
네, 30개월도 와요. 30개월? 네. 얘네들은 그래도 수영장도 몇 번 데려가고 그랬었는데 얘는 처음이에요, 지금. 더 어린 애들도 많아요. 3개월, 4개월. 대박이네, 저 친구랑 놀자. 친구 누나들 좀 시킬게. 와, 슈퍼맨. 됐다. 친구 왔다. 친구네. 얘는 몇 개월이죠? 6개월. 친구다. 예예. 예. 어머니 이거 좀 얘 좀 좀 부탁드릴 좀 드릴게요. 가자. 누구 먼저? 설아 먼저 할까요? 네. 옳지. 아빠 입문을 이제부터 시작? 안 뜨거워. 아이샘 목욕은 스피드가 생명이죠. 자, 여기 좀 있어. 하나, 둘, 셋. 우와, 잠 잘 오겠다. 원래 수영하고 나면 잠이 엄마 잘 오는데. 아이고, 진짜. 마지막 대박이까지 꼼꼼하게. 어우, 다 불었어. 너무 오래 있었나 보다. 자, 보통 일이 아니네. 어? 아빠가 지금 너네 수영하러 와가지고 시켰는데 아빠가 땀이 왜 이렇게 나냐, 근데? 물 시키는 게 이렇게 힘들지? 너무 더운데? 저만 더운 거죠? 그죠? 아빠는 조금 힘들었어도 대박의 첫 물놀이는 성공. 일로 와보자. 한편 서은 누나와 만난 쌍둥이는? 서은아, 아빠 하는 거 봐봐. 어? 이거 하나 집에 준다? 이거 하나 집에 준다? 이거 하나 집에 준다? 이거 집에 준다? 이거 집에 준다? 잘 움직였는데? 안 움직였는데? 이거 준다? 이거 준다? 희재 아빠 정말 열심히 놀아주네요. 고생할 거야. 잡혔다. 잡혔다. 이거 얼굴 술래 잡기. 아빠. 아빠 술래 할 거야. 꼭꼭 숨어라. 이제 숨는 거야. 준비.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디 갔지? 아. 아홉. 숨었니? 네. 서은아, 너 아직 안 숨은 것 같은데? 숨었니? 네. 됐다. 준비. 하나, 둘, 셋. 아, 어딨나? 어딨나? 안 보이네? 어딨나? 서은아! 서준아! 어딨나? 서은아! 서준아! 어딨나? 서은아! 서준아! 진짜요! 아빠야! 서하나, 서준아. 아, 못 찾겠다. 못 찾았다. 아! 아니, 너네 술래가 못 찾았다는데 왜 찾아? 아! 서우야, 삼촌이랑 노는 게 재밌어? 아빠랑 노는 게 재밌어? 삼촌이랑 노는 게 재밌어? 진짜? 야, 아빠랑 노는 거보다 나랑 노는 게 더 재밌대. 어떡하지? 아빠 섭섭하겠다, 서우야. 아빠 울겠다. 자, 이제 맘마 먹으러 가자. 맘마 먹으러 가자. 가자.
왔다 왔다 왔다. 우와. 오늘 모임의 하이라이트, 쌍둥이도 서우도 좋아하는 족발 등장.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옳지. 많이 먹어. 어? 많이? 먹어도 돼. 스타트. 나는 족발이 안 줘. 역시 이서원 선수 평소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오, 족발 잘 먹네, 애기들도. 아빠, 너무 잘 먹는다, 너. 그게 제일 큰 거야, 이게. 우와. 오, 성우 좋아. 오, 뜯어, 뜯어. 옳지. 어때? 어때? 맛있지? 서우도 쌍둥이 못지않게 야무지게 잘 먹네요. 아우 잘 먹어 서우. 야 서우야, 너 정말 잘 먹는다. 서우야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다. 맛있어. 오. 맛있어. 원인 서우 그러면 안 돼. 공주님. 맛있어. 맛있어. 얘네 왜 이러니? 아, 공룡인가? 공룡이 먹는가? 너네 뭐야, 지금? 닭이야? 공룡이야? 한참 공룡 좋아. 족발이 맛있어요? 피자가 맛있어요? 피자, 족발, 껍질! 그치? 껍질? 저는 껍질 좋아해요. 나는 이거. 나는 이거. 서원이 이거? 서원이랑 서우랑 입맛이 맞네. 입맛이 안 가. 짠. 서우 짠. 서우야 자주 보자. 누나야, 아까 제야. 어? 누나. 누나는 어디서 사냐고? 여기 방배동. 방배동? 여기서. 놀러와. 우리랑 집이랑 좀 멀지? 집에. 어, 넌 집에 살지? 서원 누나 집에 놀러 갈까, 나중에? 놀러와. 아. 서원아, 누나 뽀뽀해줘. 너무, 야, 너무. 아, 알았어, 알았어. 누나 뽀뽀해준대. 누나 뽀뽀해주세요. 침 묻으면 어떡해. 어, 침 묻지 말고. 서원아, 너 너무 미대하지 마. 서원아, 요거 비계 누나 좀, 누나 한 입 아 해봐. 누나 아 한, 아 한 입. 안 된다? 야, 야 이놈아, 너 여자한테 그러면 안 돼. 어, 누나. 어, 누나. 어, 이거 누나 주는 거야? 아니, 아니요. 누나 준대. 어, 옳지. 아, 아, 전달. 우와. 누나, 나 뒷받쳐. 이제는 누나가 하나 준다. 고기 준다. 아. 아쿠. 어머 갑자기. 아쿠. 어머 갑자기. 함추. 함추 삼추. 감사합니다.
요즘 서준인가? 누가 막 잉크하지 않아요? 서준이야? 윙크하는 게? 윙크! 윙크해봐. 어이구. 어이구. 어린 눈자 얼굴 갈라쇼하고 있네 아주 그냥. 아이고. 서우야, 삼촌은 재밌지? 예. 삼촌 어디가 재밌어? 예. 뭐가 재밌었어? 나와. 귀가 재밌어? 삼촌 귀가 재밌어? 응? 귀 해봐. 에이 초. 인사하고 이제 가자 그러면. 누나 안녕해. 누나 안녕. 누나 안녕. 안녕. 누나 안녕. 서우야. 서우야 또 보자. 빠이빠이. 됐어. 동생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또 만나. 헤어지기 싫대. 서우야 우리 가지 말까? 서우 집에서 잘까? 그럴까? 오빠 셋 데리고 가세요. 서우야 또 만나. 빠이빠이. 깜짝 놀랐어요. 갈 때 울길래 삼촌 가지 말자고 놀자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하루 말고 이렇게 좀 1박 2일 정도로 해서 어디 갔다 왔으면 좋겠어. 이곳은 아이들의 천국이자 어른들에겐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놀이공원. 오늘 놀이공원 나들이에 나선 가족은? 야, 오 저기 해적 있다. 해적. 대안아 저기 해적 있다. 배 있고. 해적 어디요? 저기 여기 해적 있잖아. 저 위에 해적 있잖아. 저 위에. 이야 해적 있다. 해적. 오빠 나 놀이공원 타고 싶다. 뭐 타고 싶어요? 놀이공원. 어렸을 때 아버지랑 놀이공원 갔던 기억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추억을 좀 남겨주고 싶고 또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추억도 쌓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타볼까? 이거 타. 그래 이거 한번 타보자. 일로 와봐. 자, 꽉 잡아요. 이제 움직여요. 출발! 악어도 출발! 젖소도 출발! 마새도 출발! 출발! 민국이도 달려라! 만세도 달려라! 대안아 달려야지! 끼리야! 대안아! 아빠 대안이 없는데요? 아빠 대안이 없는데요? 아빠 대안이 없는데요? 진짜? 진짜? 내가 더 빨리 가. 뭐야? 아유! 자, 다 됐다. 오빠 저기 배 있어요. 우리 배 타러 가자. 배 일로 와봐. 빨간 배 저 빨간. 빨간 배 빨간 배가 어디 있어? 저기. 와. 이거 무서울 텐데. 앉아봐. 와 빨간 색깔. 이쪽에 앉아봐 여기. 안전벨트. 안전벨트 하고. 자 여기 잡고. 대안아 이거 무서울 텐데 안 무서워. 저기 해군 있어. 해군 있다. 이건 배니까 해군이 지켜줄 거예요. 해군은 진짜 용감해요. 해군은 용감해요. 해군은 씩씩해요. 우리 꼭대기 올라갔을 때 만세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만세. 그렇지. 안 무서워. 만세! 만세! 그렇지! 만세! 그렇지! 만세! 대안이도 만세! 대안이 무섭구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만세!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만세! 이제 됐다.
재밌었어요? 재밌지? 맛에 무서워? 다음은 바이킹보다 무서운 놀이기구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타보자. 이거 애들 안 무서워할까요? 괜찮을까요? 무섭다고 그냥 내려면 돼. 아 예. 바로. 아 예. 어 예. 아 예. 걔는 여기다 둬.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아 4살. 형이다 형. 형한테?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안 무섭겠어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화이팅. 재현이도 화이팅. 그렇지.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지. 오. 그렇지. 올라가. 재밌어요. 재준이 무서워요?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 대한민국 만세가 있으니까 괜찮아. 구해줘요. 이때 혹시나 형이 무서울까 형의 손을 잡아주는 만세. 만세는 늘 그랬었죠. 막내지만 형들을 잘 챙겨주기도 하고. 어린 동생도 잘 보살펴주고 형이 슬퍼할 땐 작은 손으로 다독여주던 만세. 오늘도 아이에게 많은 걸 배웁니다. 아버지 난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대안은 용감해요. 아빠 나도 안 무서워요. 아 민국이도 용감해요. 나도 용감해요. 모두 비키세요! 모두 비키세요! 나 뱀 도야가! 여기 만세! 대안아! 아유 많이 컸다. 많이 컸다. 하얀 공주! 아이들과 놀이공원 데이트를 즐기고 싶었던 아빠의 바람은 대성공이네요. 돌아보면 처음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많았던 어느새 무서운 것도 즐길 만큼 훌쩍 자란 아이들.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는 그저 기다려주었을 뿐인데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 감동을 줍니다. 자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봐. 아버지 간식 사러 갈 거야. 간식 사러 가는 동안 모르는 사람이어서 같이 가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빠 여기 잠깐 갔다 올 동안 움직이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알았지? 대현아 동생들 잘 지켜줘야 돼.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와서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안 돼. 안 되지. 대현이가 칼 줄게. 그래. 자 대현아 민구가 만세. 아버지 맛있는 거 사올게. 자 기다려. 저기 곧 돌아간다. 저게 우주선이야. 우주선 아니야. 아니야. 우주선 맞아. 아 여기 기운배다. 안 되지요. 저거 위험해. 저건 어린이 가야지. 작은 건 안 무서워. 근데 난 덜덜 떨었어. 무서워서. 핫도그인가? 덜덜 무서워서 떨린다? 핫도그 혹시? 예, 있어요. 세 개만? 세 개요? 네. 그런데 이때 삼종이에게 접근하는 누군가. 아, 여기 앉았대? 네? 네? 안돼? 아빠가 모르는 사람한테. 아빠가 모르는 사람한테 뭐? 아빠가 모르는 사람한테 같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 네. 저기 가서. 저기 죄송한데 부탁드려도 돼요?
내가 애들한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한번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한번 가서 같이 가자고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아침에 표지판 교육할 때 민국이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그 어른하고 아이 손잡고 있는 거 보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라고 말했잖아요. 자, 이건 뭐예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맞아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죠.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과연 정말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한번 실험했을 때 실패한 적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라서 저 민구가 갈까요? 갈까요? 야, 이 따라오면 어떡해. 이렇게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왜 따라가야 돼? 따라가면 큰일 나.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안 돼. 아빠가 모였는데 나한테 같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 네. 저기 가서 아빠 쪽으로 가자. 갈까? 갈까? 저기 가볼까? 네. 아빠랑 같이. 저기 가볼까? 네. 아빠랑 같이. 아니 아빠 만나가. 민국이야. 누나를 안 앉으면 아빠가 그러게 아빠 찾으러 가야겠다. 저쪽으로 가보자. 어떡해. 부모 입장에서 정말 충격이죠. 아세야, 아버님 놓고 간다. 아, 간다. 샤, 샤. 야. 야, 내 아버지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어? 얘 모르는 누나 따라가면 어떡해? 아빠 찾으러 가. 왜 아빠 찾으러 가? 야, 모르는 누나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따라가면 어떡해? 아니, 아빠 보고 싶었어. 아유, 예,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는. 야,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 아빠 영원히 못 봐, 아빠 엄마.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민구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 따라가면 안 돼. 만세야,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대안이도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돼, 안 돼? 아빠, 근데 왜 따라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교육도 많이 하고 사실 물어보면 대답도 잘 해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도 쉽게 따라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고 주의 깊게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특히나 저는 또 애가 셋이다 보니까 잃어버릴 위험이 크잖아요. 손은 둘인데 아이는 셋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구나. 이번 기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여기 아무튼 츄블리 3대가 찾은 곳은? 사람은 여기 처음에 왔잖아. 사람 처음이야 여기? 아버지는? 할아버지 오랜만에 왔어. 할아버지는 몇 번 왔어? 3년 전에 왔나? 엄마는 한 번도 안 왔지. 그래, 들어가. 아.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유독 꿈나무들. 사랑이도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야. 본인지마. 네. 본마에 사십니다. 사십니다. 뉴네이저블다. 아, 손하고도 안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선배야, 선배. 그러니까 아빠도 선배 때. 알았어? 대학교 선배야. 여기 선생님이야, 제일. 손은 여기 있어. 옛날에 그 샤프하고. 근데 오늘 여기서 좀 몸 풀고 어린애들 오면 좀 가르치고 네.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저도. 이마 쓰는 거 이해해야겠다. 그런 말에 노조도 했던 때 나이 때. 나이다. 네. 우찌로 코에 가라. 네. 야간씨 가라. 코도무라가. 여기에. 처음 사랑이에게 유도자는 무섭기만 했던 곳이었는데요. 1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찾았을 때는 무척 즐거웠었죠. 과연 1년이 더 지난 오늘은 어떨까요?
다시 인사, 인사, 인사해서. 인사하고, 그렇지. 아야, 들어가자. 하이. 가. 하나, 둘, 셋, 넷. 그래, 다섯, 여섯, 여덟. 다리 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넘어질 때 그거 한번 해보자. 머리 맞지 않게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해봐요. 자, 다리 펴고. 전압에. 그리고 배 보고 있고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고 배꼽 보고 다리. 다시. 오, 이거 잘한다. 오, 잘한다. 다리. 다시. 오, 이거 잘한다. 오, 잘한다. 오, 너무 잘해. 둘. 오케이. 세.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하고 봐봐.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잘한다. 와. 오, 잘한다. 와, 잘한다, 사람아. 이거. 셋. 어. 해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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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돌아. 하나, 돌아. 자, 던져. 오케이. 둘이 넘어졌어. 둘이 넘어졌지. 둘이 넘어졌어? 괜찮아, 그거는. 이렇게. 자, 인사하고. 네. 네. 자, 시작. 아빠의 대련에서도 승부욕을 불태우는 사랑이. 어이구, 안 돼. 추사랑, 한판승. 이번엔 유독 꿈나무인 한살 언니와의 대련. 조이도 인사하고 인사하고 인사. 아유, 잠시만. 어미가 못해 갔다 오. 축하리 파이팅을 시작하는 거고. 축하리 축하리 어미가 못해 바로 다시. 우와. 잘했어. 強いです。柔道のことをちょっと聞きたい人があったらちょっと手を挙げて聞いてください。柔道もしたけど、 サッカーもしたし、野球もしたし、バスケットもしたし、水泳もしたし、いっぱい 운동したから. 근데 柔道가 好きだったら 柔道 一生懸命 練習した. 結局いっぱい食べていっぱい寝たから. 先生知っておいな。こんな細い子が柔道強なんのかなと最初思ってた。細かったよ。うん。すごく細かった。こんな子が今度なんで強なるかな思ってたらこんな世界一までなって分かった。 다음 주 삼둥이의 생애 첫 마라톤 입문기. 리아! 먼저 가세요! 한눈 팔기는 기본, 어김없는 상담 분리까지.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요? 대박이의 첫 번째 생일을 위해 아빠가 나섰다. 그리고 기대만발 대박이의 돌잡이. 과연 대박이의 선택은? 사랑스런 두 모녀의 육해발랄 데이트 현장. 아빠 부대의 깜짝 이벤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 이거 뭐지? 오, 이뻐 이뻐. 손꼽아 기다려온 오늘. 그토록 꿈꿔온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07화 이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방송됩니다.